장경준한테 책임 물을 수 있게 일꾼이랬더니 이게 뭡니까? 괜히 우리 세준이만 덤터기 쓰게 생겼어요. 그럼 그 부사장님께서 제게 해주신 약속은? 공장장님, 두 번 실수는 안 됩니다. 그래도 그 친구 수습하려면 고생 꽤나 할 겁니다. 새벽부터 전국에 일괄 배송 시작돼서 물량이 굉장하거든요. 밤늦게나 돼야 정리 끝날걸요. 더구나 그쪽 센터 창고가 낡아서 난방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 문도 그 고장 났다던데. 2인 1조가 아니면 작업 속도가 더디다고요. 그래요? 알았으니까 그만 가보세요. 차윤이에요. 오늘 회수되는 물류들 지원 나간 본사 직원들이 정리할 테니까 다들 퇴근시키세요. 이번 일에 대한 교육 차원이니까 협조 바랍니다.